네, 안녕하십니까. 재음악당의 음악 가르쳐주는 아재 이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정의 종류 계속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완전 음정에 대해서 배우셨죠? 1, 4, 5, 8도. 이번에는 장단 음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2, 3, 6, 7도가 되겠고요. 이 장단 음정에 해당하는 2, 3, 6, 7도는 뭐 완전 음정의 반대말인 불완전 음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애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적으로 잘 어울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범주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고 짧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음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도 같은 경우에 이제 도에서 레가 이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레미, 미파, 파솔, 솔라, 라시, 시도라는 역시 7개의 이도가 존재를 합니다. 3도, 6도, 7도 역시 마찬가지로 7개의 3도, 7개의 6도, 7개의 7도가 존재를 하겠죠. 만약에 예외가 딱 하나면 역시 완전 음정의 범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예외가 하나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짧은 거뭐 5개, 긴거 2개, 뭐 반대로 짧은 거뭐 2개, 긴거 5개, 혹은 짧은 거 4개, 긴거 3개. 이런 식으로 이 종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게 예외다라고 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긴 애들과 짧은 애들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장단 음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레 볼게요. 도레. 도레는 중간에 검은 건반이 하나 껴 있죠. 이거 뭐죠? 온음입니다. 온음. 중간에 하나 껴 있는 얘가 바로 반음이 되죠. 그래서 도레는 일단은 2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레미는 2반음의 거리를 갖고 있죠. 미파는 1반음입니다. 우리 3, 4, 7, 8이 반음인 메이저 스케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역시 시도 이것도 역시 1반음의 거리를 갖게 됩니다. 미파 1반음, 시도 1반음, 나머지 전부 다 2반음. 자, 그러면 1반음인 애들은 짧은 2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음을 흔히 단 2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검은 건반이 껴있는 이런 친구들, 그래서 온음인 친구들, 온음인 친구들을 장 2도라고 얘기를 해요. 장 2도, 단 2도는 반음. 장이도는 2반음이 되는 거죠. 우리 계산을 할 때.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짧은 거 2개, 긴거 5개. 예외가 하나인 게 아니고 2대 5. 약간 이제부터 2개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예외라고 보기에는 이미 벌써 지분을 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짧은 것과 긴 것을 나눠서 장이도, 단이도로 구분을 합니다. 2, 3, 6, 7도잖아요. 이번에는 3, 6을 가기 전에 7부터 가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7도 마찬가지로 2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 볼게요. 도에서 시, 도에서 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한 옥타브가 몇 반음인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 옥타브는 12반음이에요. 거기서 하나가 모자라죠. 그러면은 거꾸로 계산하면 11반음이 나오죠. 자, 그래서 11반음짜리가 있고요. 그러면 레에서 도 한번 볼까요? 레에서 도. 자, 이렇게 볼게요. 레에서 도. 자, 레에서 도는 한 옥타브가 12반음인데 도니까 하나, 2개 빠지죠? 그래서 10반음이 됩니다. 10반음. 자, 그럼 일단 계산은 나왔죠? 11반음인 게장 7도가 되겠고 10반음인 게단 7도가 됩니다. 자, 11반음짜리를 또 찾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옥타브 치고 한칸 빠진 게장 7도, 11반음이 되겠죠? 그런 거딱 하나밖에 더 없습니다. 파에서 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도에서 시, 이렇게, 파에서 미, 요렇게. 뭔가 약간 깨지는 듯 감성적인 느낌이 나죠?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메이저 세븐의 텐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 파에서 미가 11반음 장칠도가 되고, 나머지, 레도, 미레, 그 다음에 솔미, 솔파, 그 다음에 라솔, 그 다음에, 네, 시, 라.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단칠도 10반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칠이 2개, 단칠이 5개. 아까는 어떻게 됐죠? 단2가 2개, 장2가 5개. 그래서 이거 2개는 약간 2도와 7도는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도를 볼게요. 사실 3도는 정말 우리가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도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3도 뽀개기를 따로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3도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도미, 레파, 미솔, 파라, 솔시, 라도, 시레. 네, 7가지의 3도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장단을 구분하시는 방법은 잘 아실 거예요. 계산해보면 되죠. 도에서 미까지. 몇 반음이죠? 1, 2, 3, 4. 4반음입니다. 자, 4반음짜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레에서 파 어떻게 되죠? 레에서 파까지 하나 둘 셋 3반음입니다. 나왔죠? 4반음짜리가 장삼인 거고 3반음짜리가 단삼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도에서는 중간에 미파와 시도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로 장단이 구분이 됩니다. 도미는 장삼이에요. 레파는 단삼이겠죠? 갖고 있습니까? 미솔 역시 갖고 있죠? 네, 단삼입니다. 파라 장삼, 솔레 장삼, 라도 단삼, 시레 단삼. 결국 이 미파와 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 레파 미솔, 그리고 시도 가지고 있는 애들, 라도 시레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짧은 애들, 3반음짜리인 단삼이 4개, 그리고 4반음짜리인 장삼이 3개가 나옵니다. 사실 왜 제가 이 3도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흔히 보컬 코러스 쌓을 때 3도로 쌓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음감 좋으신 분들이 그막 듀엣곡 할때 누가 메인 보컬을 부르면은 그 위로 이렇게 음을 쌓잖아요. 본능적으로 3도로 쌓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3도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3도가 제일 잘 어울리니까 코러스로 쌓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완전 음정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정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만 가지고 완전과 장단을 나눈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예외가 있느냐 없느냐 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다잘 어울리는 것 같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예외 구조적으로 봤을 때 4반음짜리와 3반음짜리가 거의 호각을 다투는 퍼센티지로 있잖아요. 얘네들은 완전의 음정의 개념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고 짧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같은 3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리는 음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단음정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2도, 7도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은, 3도, 6도도 똑같을 거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3도, 6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단삼이 4개, 장삼이 3개였죠? 그러면은 6도 같은 경우에는 장삼이 4개, 장육이 4개, 그리고 단육이 3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의 맞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이고 엄청나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뒤집어 보면은 딱 그거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거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굉장히 놀라운 수학적인 어떤 꽉 짜여져 있는 그런 틀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6도 볼게요. 도에서 라, 도라입니다. 도라. 자, 도라. 일단 볼까요? 도라 같은 경우에는 몇 반음인지. 1, 2, 3, 4, 5, 6, 7, 8, 9. 9반음이 나오네요. 6도, 9반음. 자, 9반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 시를 볼까요? 레, 시 역시 1, 2, 3, 4, 5, 6, 7, 8, 9. 9반음이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가 짧고 뭐가, 긴 건지 모르겠죠? 근데 미에서 도를 보면은, 자, 미도 볼게요. 미도. 땅. 미, 파. 반음 하나 끼고 있고, 시도 또 끼고 있고, 반음 두 개를 끼고 있으니까 하나 거리가 모자라겠죠? 8반음이 나옵니다. 8반음. 자, 그럼 나왔죠? 도, 라와 레, 시, 9반음짜리가 바로 장육도였습니다. 장육도, 그리고 8반음. 중간에 미파, 시도, 이거 반음짜리를 두개 끼고 있는 애들이 단육도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8에 하나 끼고 있죠? 장육입니다. 솔미 하나 끼고 있죠? 역시 장육입니다. 그리고 라파 두개 끼고 있죠? 이거 단육입니다. 그리고 시, 솔 역시 두개 끼고 있죠? 단육입니다. 그래서 장육, 이거를 끼고 있는 애들, 미파 시도를 두 개를 끼고 있는 애들은 결국에는 미도와 그리고 라파, 시소 이렇게 세개 있어요. 얘네들이 단육이 됩니다. 단육 세 개, 장육 네 개로 역시나 호각의 비율을 다툽니다. 그리고 육도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죠. 잘 어울리지만 구조적으로 길고 짧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장단음정의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음정의 종류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거리를 재는 몇 반음이었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반음 뭐였죠? 단 2도였죠? 단 2도. 미파와 시도에 해당하는 단 2도가 1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레나 레미처럼 중간에 하나 끼고 있는 애들, 이런 장 2도가 2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 3도가 레파, 미솔처럼 중간에 미파 시도를 하나 끼고 있는 3도들, 3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장 3은 4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미처럼 중간에 미파 시도가 끼어 있지 않은 3도죠. 자, 그 다음에 5반음 뭐였죠? 5반음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완전 4도가 5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4는 5반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반음 기억나시죠? 6반음. 자, 예외였던 증 4도와 감 5도가 바로 6반음의 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증 4, 감 5. 얘네들이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증감 음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이 6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7도, 아니 완전 5도, 완전 5도를 가게 되면 이건 7반음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 6도. 단 6도가 8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단 6도는 미파시도를 같이 끼고 있는 미에서 도 같은 6도가 바로 단 6도가 되는데 8반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 6도, 도에서 라 같이 반음 하나 끼고 있는 애들, 얘네들은 9반음의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도, 단 7도. 단 7도는 이제 도에서 시 말고 레에서 도 같이 이렇게 옥타브 간 다음에 두칸 밑으로 빠지는 애들. 얘네들은 10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 7도, 도에서 시처럼 그리고 파에서 미처럼 옥타브 이동한 다음에 한 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애들 두개 있죠. 장 7도는 11반음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반음은 옥타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옥타브 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거리에 대해서도 음정의 종류와 그 거리를 계산하실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셨습니다. 자, 이게 음정의 종류였고요. 사실 이 증감 음정은 여기서 이제 완전과 장단의 범주에서는 실제 자연적으로는 증사와 감호 딱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임시표가 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범주에 증감 음정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장보다 하나 많으면 증이고 단보다 하나 적으면 감이에요. 그리고 완전에서는 그냥 완전보다 많으면 증, 완전보다 짧으면 감. 왜냐면 완전에는 장단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식 있죠. 완전, 그리고 감, 증, 그리고 장, 단, 감, 증. 이 도식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정의 종류 잘 살펴봤고요. 증감 음정의 예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임시표가 붙기 시작하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꼭 씹고 소화시켜 보세요.